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행실을 삼가한다는 건 행실을 그 행위를 조심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를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과 똑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도는 계명을 지켜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다. 지키는 자들이다. 네,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볼까? 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나오는데 열 계명이죠. 열 가지 명령. 이열 가지 명령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세계명입니다. 사실은 세계명이라는 말씀이 새롭다기보다 다시금 각인시키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도 이 십계명 안에 그 세계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3절은 일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4절입니다. 이번엔 이계명입니다. 이계명. 4절부터 6절까지는 이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요즘 제가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차가 우상이에요. 차가 그냥 닦아내고 막 차가 우상인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우상인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출세, 자식의 출세 그냥 남들 앞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분양받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동네 사람들은 소문내고 그 지나가면요. 어머, 30평 아파트 분양받았다면서. 그럼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아, 예. 하도 받으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루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 아닙니다.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안 받은 아파트, 왜 그러냐면요. 전용 면적이 몇 평이네요. 제가 아파트 분양받지도 않고요. 아파트에 간신운전이 전용 면적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전용 면적이 몇 평이라서 알게 뭐야. 근데 점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뻥이 있으면 아세요? 뻥이.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참더 섬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나서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더러는 차가, 더러는 얼굴이겠죠? 얼굴. 미모요, 미모.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지금 성형외과 수술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죠? 뭐 넘쳐나니까. 얼굴 뜯어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남자도 많고. 요즘 또 문신이 또 우상이야. 문신이 우상이야. 국성이 더네 얘기하는 거 아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뭐남 고려해 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성이가 돈을 벌고 있지만 저 문신을 제거하는 비용이 3천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때까지 부모님 도와드리랴, 가끔 중국 왔다 갔다 하랴,
하나님 섬기랴. 저 못 지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기념 요긴하게 쓰려고 했다가 내가 이 100만 원 쓸 일이 없는데 그러면 옥송이 통장 문신 전용 통장이 제 차에 있습니다. 곧 제 블로그에 유튜브에 공개할 겁니다. 이런 청년이 있는데 돈을 벌지만 하루속히 지우는 게 덕이 되기 때문에 만 원이라도 뭐 천 원이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요긴하게 쓰려고 했던 돈이 쓸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면 그 통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글쎄요. 얼마가 모이든 간에 국송이한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도 국송이를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땅에요.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기느라 바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예요. 진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이 삼성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그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이기려고 밤낮으로 연구하지만 주님 믿다가 그 연구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삼성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버린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막 다른 데서 1억 줬는데 막 5억 준다고 그러면 7억 준다고 하죠. 아유 예수야 뭐 다음에 믿으면 되지. 5년 뒤에 돈 좀 벌고 믿자. 나 외대차 좀 끌고 친척들한테 자랑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잠깐 뒤에 계세요. 그런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10계명이 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들은 가계의 저주를 이단이라 그래요. 10계명이 이단입니까? 지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 자유의 율법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이 10계명은요.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무당이 돼요. 에휴, 다 필요 없어. 애들도 출세도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나 예수가 필요 없어. 무당이 돼요. 여러분들 3-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살하다 보니까 이 윗대 무당이나 절간을 세운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진짜 많이 망가져요. 근데 이제 각 교단들이 뭐라 하냐면요. 가계의 저주는 이단이래. 아, 여러분들이 말씀보다도 앞섭니까? 저는 가계의 저주를요, 이 10계명을 보면서 가계의 저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은 후손들이 망가집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함으로 그 가정 안에 피바람이 붑니다, 피바람.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까지도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칼바람이 불어요, 칼바람. 압살롬을 통해서.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막 50대, 막 70대 그 밑으로요. 후손으로 가운데 막 275 후손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있어? 인생 모르는구나, 인생. 근데 훌떡훌떡 올라가다 보니까 내 윗대로 275 조상 가운데 275세 5대 위로 어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7절입니다. 이제 3계명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3계명은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 안식일을 지키래. 지금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는 걸 말해. 내가 사는 걸. 사망에서 내가 나온 날이야. 이날부터 모든 인류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진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 주의 날, 이 날이 이 주일이 참으로 기쁨의 날이다. 축제입니다, 축제.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난히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지금으로 말하면요 주님 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요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는데 이단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이단으로 취급 안 합니다. 이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옛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으로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만 본 거예요. 구약의 이 토요일을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맛만 보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요, 진짜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존재가 들어가서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영적으로 날짜가 바뀌었지만 많은 것들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절이죠. 5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5계명 이후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나를 사랑하고 내 법을 지키라 이거. 성도가 누구냐?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우리가 지금도 지금 2계명에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주님 계명을 여전히 따르는 거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네, 아직 연약해서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저럴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누가 들어가냐? 연약하고 저게 뭐야라고 그러니까 오해 살만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거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렇죠? 인애가 많으신 분, 자비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천국에 만약 들어가잖아요? 못 견뎁니다, 여러분들. 두드러기 나가지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행동하는, 예를 들어 점심 때도 밥을 엄청 퍼가지고 반찬을 엄청 퍼가지고 가가지고 거의 저 10분에 거의 절반을 남겨. 더러 얄미울 수 있잖아요. 토요일 날 몇 분이 이렇게 힘을 쏟아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깝잖아요. 믿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세요. 내 새끼가 먹으면, 내 새끼가 먹다가 절반 남기면요. 아이고, 내가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더러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한 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 이 믿는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곡성이를 보고 저 곡성이의 저 문신을 보고 내가 문신한 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 내가. 에이, 목사님, 뭐 자기가 잘못한 거 가지고 뭐 그걸 또 돈을 뭐 도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악한 사람이야. 아, 얼마나 힘들까. 그래, 돈을 벌고 있지만 야, 3천, 4천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왜냐면 한 몸이니까 도와줘야 돼, 한 몸이니까. 그쵸? 자, 무명으로 넣어도 되고요. 이름을 기록해도 되고, 곡성아 힘내 이런 문자로 입금시켜도 됩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곡성이가 입금되는 그 문구를 보고 엄청나게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시편 111편 10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높이합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각이 뭐라고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찬송이 떠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네,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읽으세요, 호영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배우 어딨죠? 배우? 아, 우리 배우가 거기 끝 두 번째 가네. 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 자복한다는 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 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대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걸 지키신대요. 그리고 그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푼대요. 인자를. 자,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이 십계명이 두 계명으로 바뀌지만 십계명 자체가 뒤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십계명 자체를 그대로 지키기 원합니다. 십계명이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자, 성도는 성도란 누구인가? 오늘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 전정화 선생님 읽어주세요. 말투가요. 저 좀 오늘 사랑해주세요. 왜 그렇게 들리지? 저 힘없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네, 오늘 누가 차를 좀 사야겠는데. 어? 자, 우리 전정환 선생님과 차 한잔 하실 분들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야 뭐 누가 내든 뭐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이?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자, 돈 없으면 교육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정환 선생님과 차 한잔 하실 분들 저한테 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 법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사실 십계명은요 아가페보다 사실은 작아요. 사실은 십계명은 더 하급이에요. 하급. 더 아랫단계. 아가페는요 십계명을 무한대로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을 보면서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변질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도 버렸나 봐. 가계의 저주를 부인해요. 있는데, 그죠? 자, 아가페. 아가페가 뭐죠, 아가페? 우리 그 전에 저 우리 어린애가 아가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승민이 엄마가 그래요. 저 사람까지 품냐? 한 번은 저희 사택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저 식탁을 치면서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이제 방에서 듣다가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이가 없지만 불쌍하잖아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떠나는 마당에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것도 목사님 탓이다. 해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뭐. 유급무원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 승민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샥! 웃어 막 우리 승민이 엄마한테 승민이 엄마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떠나는 날을 막 말하는데 아, 제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승민이 엄마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왜냐면은 남편이 목사라는 남자가 내 남편이 어린 자매한테서 막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딸에는 화가 나죠. 나지.
저는 그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이러고 떠나는 그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소리를 치든 뭐 테이블을 치든. 제가 맞았나요? 테이블이 맞았지. 요한일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헬라어 사본을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 사본으로 사고 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게 아가페. 그냥 개역판으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사랑해라는 사랑해 했는데 헬라어 사본 원본을 딱 보니까 아가페인데 이게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 할 말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계명을, 이 아가페를 지키지 않잖아요, 아가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 수, 복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글쎄요, 절반도 안 될걸? 그냥 사랑 얘기하지? 그게 아가페다. 수시로 말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절반도 안 될걸? 여러분들 복 있다니까? 아가페가 뭐라고요? 진짜 밥맛 없고 진짜 용납이 안 되고 진짜 재수 없는 사람도 내 딴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향해서 이 죽일놈아 김정은 사진을 막 불러 태우고 그런 신자가 있다. 못 가요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적이 아니에요? 적 맞지 뭐. 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적이잖아요. 적은 맞아요. 하나 귀여운 적이다. 사랑스러운 적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적도 미워하는 적이 있으면 안 돼. 사랑스러워야지.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님 때문에 여전히 품화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그 때문에 막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막 어느 날 막 김정은 사진 태우고 막 저 북조선 그 깃발 태우고 말이에요. 저들의 국기를 태우고 그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통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불쌍하게 생각해. 불쌍하게 뭐 빨갱이 뭐 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냥 뭐 끼라 그러고 뭐 욕하고 저주하고 그럼 그거 압니까? 신자가 저주하잖아요. 저주 신자가 저주하잖아요. 신자의 저주는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움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악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굴 미워하잖아요? 미움받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누굴 저주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게 돼 있습니다. 그가 사생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죄를 내려놓으라고요. 징계, 매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날 미워한,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왕따시킨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이거죠. 자, 우리 3장 13절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대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자도 아가페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아가페하지 않는 자는 조건 없이 주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그 나라 못 간다. 빨리
자, 얘기하잖아, 그쵸? 못 간다니까? 이 아가페라는 법은요, 이거는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행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발가벗고 올라와요, 발가벗고. 우리는 사랑의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누굴 비방하고 누구를 뭐? 미투? 미투는 무슨 미투야, 미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미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용서해야 됩니다. 진짜 미투는요, 그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감독님, 저 옛날에 괴롭혔죠. 저 사과받기 원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김양 미안하다. 제대로 가세요, 감독님. 감독님, 저랑 잠깐 조금 아무도 없는 곳에 갑시다. 사람이 지나지 않는 차 뒤로 가요. 진짜 용서를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그럼 무릎 꿇으세요, 감독님. 진짜 사과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사과한다, 뭐 방송에 사과한다, 그게 사과입니까? 진짜 사과는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감독님, 됐습니다. 이 사과가 진짜든 아니든 제가 먼저 용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과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진짜 사과받는 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사과를 구할 때 그 사과를 요구하는 게 진짜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 감독이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말해요. 하세요! 안 합니다. 하더라도 거칠습니다. 근데 가서 마음을 다해서 감독님, 저 지난 일을 다 잊고 싶어요. 감독님도 잘 되기 바랍니다. 정말 사과한다면 무릎 꿇으세요. 무릎 왜 안 꿇겠어요? 근데 막 눈을 부라리고 말해요. 한대 부딪힐 것처럼 누구까지 데려와가지고 사고 못 봤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미투 운동을 버리면 안 된다. 진짜 미투는 찾아가서 우선은 내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또한 그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 못 갑니다. 왜 난 말씀이요?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현재 사망에 건너 사망.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간 뭐 아빠, 요즘 이혼한 부부 많잖아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 또는 어떤 경우는 자식이 엄마나 아빠를 오해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렇게 가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떠하든 간에 그를 아가페야 돼. 그를 아가페. 그래야 믿지 않는 나를 버리고 간 믿지 않는 엄마든 아빠든 삼촌이든 뭐 내 아들이든 딸이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문이 그래도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가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4번에는요. 그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 때문에 아가페를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 버리라는데, 우리가 여전히 삿대질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나랑 뜻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밀어내면, 이 한우수만교회 있잖아요. 한우수만교회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뒤틀려 있고 어떤 면에서 왜곡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말씀을 전혀 말씀의 기본기도 없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말씀으로 소금의 배추가 절하듯이 말씀으로 숨이 좋아야 될 영혼들을 내가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버릇 없고 아직까지 철도 없고 말씀에 숨이 죽지 않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끝내 그 나라 못 갔다. 피값을 받을 수 있어요. 피값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피값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영혼값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그 범인이 주된 주범일 수도 있다. 제가 알기로 있잖아요. 박진 대통령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큰애 박정희가 막 이칸저칸 막 건너뛰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달려가가지고 그냥 따귀를요 엄청 세게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희는요 기독교를 저주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저는 그 선생님이 그 정도 사건 가지고 그 건 때문에 지옥 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 이후로도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혔다면 못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건으로 박정희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것 때문에 박정희가 지옥까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혹여나 그 사람을 그대로 넘어뜨리는 주범이 되면 안 돼요. 주범. 나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영혼이 돼서는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사는데 주님 말씀에 두려움으로 지나라고 합니다. 너도 그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다. 특별히 내 법, 내 계명, 아가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아가페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아가페 문인 걸 믿습니다. 아가페의 문. 도저히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는 그 문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오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아가페 명령 때문에 그래 다시 저 사람에게 다가가자. 다시금 차 한 잔을 더하고 다시금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그와 얘기를 좀 나누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죽어지자. 오늘도 주님은 아가페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지 오늘도 많은 교회를 통해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와 함께 아가페할 영혼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이 사랑이 어떤 영혼도 품는 아가페라는 단어인 것을 모르고 아니 알지라도 선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이 땅의 교회 안에 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로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우서방교회 식구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던 주님 말씀처럼 이 아가페의 이 주님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가. 하나소망 교회 식구들은 하나라도 더 조건 없이 우리 이웃을 더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한눈이 더 나오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들은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서 저도 이제 아가페 사랑에 조건 없이 형제를 자매를 품고 또 믿지 않은 그 누구라도 품는 그런 사랑에 뛰어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